댓글 스크랩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DACA 폐지 시위에서 한인 여성이 체포되고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림 액트. 언제 원하십니까? 바로 지금. 15일 오후 폴 라이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실 앞복도. 붉은 글씨로 드림나우란 글자가 쓰인 머리띠를 맨 50여 명의 외침은 절박했다. 의원실 복도에는 경찰 40여 명이 배치된 상황이었다. 대치하던 경찰은 해산할 거냐 체포될 거냐 경고했다. 두 차례 밀고 당기는 구두 경고가 오가다 경찰은 결국 진압에 나섰다. 흰색 플라스틱 끈으로 활동가들을 팔을 등 뒤로 묶었다. 대학생, 직장인, 80대 시니어 등 19명이 체포됐다.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반대하는 벼랑 끝 외침의 현장이다. 이날 워싱턴 DC 의사당과 의원실 건물 앞에 LA와 샌디에고, 시카고 등에서 온 한인과 중국인, 필리핀, 중동계 아시아인 200여 명이 집결했다. 한인단체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하나센터와 아시아태평양계의 인권단체 아시안아메리칸 법률보호교육재단 등 10여 곳이다. 라이언 의원실 앞에서 체포된 19명 중 한인은 12명이다. 모두 시민권자다. 검거된 한인 임영심 씨는 후세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다며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실망하지 말라고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6일은 D-Day였다. 세금 개정 법안 투표를 앞두고 전국 하원 의원이 의회로 집결하는 날이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을 한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의회 옥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문으로 보안을 위해 저격수가 배치돼 있었다. 모든 언론은 세금 개정안에 쏠려 있었다. 12시쯤 세금 개정안 투표 시간이 다가오자 의원실에서 루이스 의원과 보좌관이 나왔다. 활동가들이 의원을 둘러싸자 놀란 루이스 의원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루이스는 찬반에 즉답은 피하면서 드림 액트가 통과하면 그만큼 보안 요원 등 이민자 처리 인력이 확